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하는 생방송 제주엔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10월이 시작되면서 특별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어제는 이제 한글날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10월 10일은 무슨 날일까요? 아, 오늘이 또 무슨 날이군요. 네. 뭐 분명히 숫자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10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네.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무슨 날이죠? 의미가 있죠. 네. 바로 10. 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들어있는데 바로 수학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아서 제정된 10월 네.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네. 아마 잘 몰랐던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네. 정말 의미 있는 날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는 임산부들을 생각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날이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이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오늘 생방송 제주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첫 시간은요. 좌영구 리포터와 함께하는 이길엔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길로 다녀왔어요? 아, 오늘은요. 이게 착공한 지 24년 만에 개통이 된 그런 도로를 다녀왔거든요. 오. 24년 만에 어떤 도로를 다녀왔는지 어떤 가을 여행을 했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하나, 둘, 셋. 하늘은 높고 좌선생의 입맛은 더욱 좋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제작진과 오름으로 가을 나들이를 떠났는데요. 자연 속에서 잠시 여유도 느껴봤어요. 아, 여유로워요. 아, 근데 너무 느낌 좋네요. 네. 아,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저 멀리서 웨딩 사진을 찍는 예비 부부 한 쌍도 만났답니다. 아이고. 좋을 때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가을이라 그런가 왠지 더 쓸쓸해지는 요즘인데요. 옆구리가 시린 건 아마 찬바람 때문이겠죠. 저기 뭔가 눈물 고이는 것 같은데. 오름에 핀 억새도 신랑 신부의 웃음도 만개한 이곳은 바로 오름의 여왕이라 불리는 따라비 오름인데요. 오늘은 서쪽으로는 서귀포, 동쪽으로는 성읍이 이어지는 서성로를 따라 함께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서성로 볼 게 많죠. 그렇죠. 먼저 제주의 옛 모습이 살아있는 성읍 마을의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눈을 가리더라고요. 달콤한 향이 계속 올라오는 어디서 많이 본 네. 비주얼입니다. 안대를 쓰고 제작진을 따라 들어온 이곳은 특별한 코스 요리가 한상 차려졌습니다. 오, 굉장히 푸짐한데요? 요즘 유행인 눈 가리고 먹방. 나에게 무엇을 먹였는가? 이게 뭐야? 약인데요. 약이요? 약이요? 예, 이거였습니다. 한약재 즉. 아. 개피의 향과. 혹 저게 몰광이군요. 자, 다음 음식 바로 들어갑니다. 뭐요? 팬에 좋네요. 신선해. 자, 다 정확한 힌트를 위해 양념하지 않은 육회를 준비했는데요. 참치 등살 먹는 같은 느낌입니다. 참치? 무슨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영국 씨가 이걸 모른다고요? 끝맛도 좋고. 정답은 바로 말고기였습니다. 날것과 익힌 것 골고루 맛보니까 이번엔 알 것 같더라고요. 소고기면 맞추라고 하지 않겠죠. 그냥 맛은 그냥 소고기 같긴 한데 천고마비의 계절 말 말고기. 그렇죠. 네, 풀어주세요. 무슨 예전에 봤던 게릴라 콘서트 같은 느낌인데. 역시 말이네 말. 말. 성읍의 특화 음식 말고기.
날 것부터 익힌 것, 고아낸 것까지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말코스 요리가 한상 차려졌는데요. 신선함의 상징인 육회 먼저 맛을 봤습니다. 이야, 주말할 필요가 없다. 시원하고. 아, 이번엔 육회 초밥을 깻잎 이불에 싸서 한 입. 이게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 해나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11가지 코스로 되어 있는데 이미 야, 이게 말고기도 다양한 요리가 나오네요. 맞아요. 진짜. 액기스까지 4가지를 먹었다. 자, 이제 사장님을 모셔볼까요? 여기 또 약간 이 성업에 이게 또 이 초가집 밑에서 있잖아요. 초가집 밑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원래 레스토랑 가서 뭐 고급 뷔페집 가서 나오는 그런 샐러드에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게 말고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오시는 분들이 조금 고급 손님들이 많이 오긴 해요. 고급 손님들이. 네, 그리고 이 말고기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쁘게 하면 하나라도 더 드시고. 예로부터 말고기가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 뼈, 기름, 고기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데요. 자, 이번엔 구워볼게요. 전 미디엄 레어. 아, 난 이런 돌판에 먹는 게 진짜 그렇게 맛있다. 어마어마어마. 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양념구이로 투하. 아, 천둥번개 같다. 천둥이 찐다. 이야. 음악 소리 같아요. 자영 혹시 기분 너무 좋아 보여. 역시 고기 앞에서 행복한 남자. 어쩜 저렇게 딱 맞게 편집을 했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춤을 추고 계시네요. 아니, 고기는 크게 먹는 거. 아주 좋아. 요 정도 크기. 아우, 내가 좀 썰 때 조금. 단유닥에 딱 나스타예요. 너무 맛있어서 젓가락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딱 해가지고. 이거 참 밥 볶아 먹어 드셔도 참 좋은데 김치랑. 아, 응. 김치랑. 오. 바로 밥과 김치 들어갈게요. 자, 볶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은 밥을 볶고 계시고 저는 제 할 일 하겠습니다. 말곰탕. 그 제주도 그 접착볶음에도 이렇게 하거든요. 말곰탕. 무. 아, 네. 제주 무랑 이 또 메밀가루랑 또 이렇게 다 합쳐지면 궁합이 그렇게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구수하게 곰탕. 너무 좋아해요. 여기 밥 말아가지고 한 그릇 딱 가면서. 소고기 볶음밥은 먹어봤어도 말고기 볶음밥은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음식은 MG 스타일인데 맛은 우리 정말 놓고 한 4, 50년 한 우리 할머니가 끓여준 그런 느낌이야. 어머, 샐러드는 드시지도 않으셨네. 이거 얼마나 내가 소스를 다 그냥 망고에 그냥 파인애플에 싹 해갖고 한 건데. 먹을 게 많아서 그래. 채소도 먹어야죠. 아니. 사장님의 정성 가득한 샐러드도 한 입. 흐뭇해 하시는 사장님 표정 보이시죠? 자, 이제 대망의 볶음밥만 남았습니다. 오사리가 같이 볶으면서 맛있다. 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입천장이 되더라도 말기름이 또 보호해줄 거니까. 괜찮겠죠? 볶음밥이 원래도 맛있지만 이건 그냥 볶음밥이 아니잖아요. 말고기 기름으로 볶아서 그런지 맛이 더 깊고 고소했답니다. 볶음밥은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배고프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 줄평 또 할게요. 저녁 시간인데. 소선면 성은마을에 오면 한지직송하는 그런 말고기를 부담없이 아주 센스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는 소화 좀 시켜볼까요? 말 타러 온 거예요? 여기는 ATV 타러 온 거예요? 말... 아... 제가 말 타나요? 예? 말이 안 되는데 저번에도 말 못 탔는데. 그렇지, 말 타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아, 그래요? 그건 바로 ATV였습니다. 됐어, 이제 가운데로. 엄지손가락이 악셀에 대야 이거를 왕왕 누르는 게 아니고 왕왕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확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 예. 내리막길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은 이제 한 손만 잡을 준비하고 내리막길은 양손 다 잡을 준비를 하고. 아 네. 와 긴장되게 만드네요. 심장을 떨리게 만드네. 와. 자 그럼 뒤에 분도 한번 타볼까요? 네.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먼저 트랙에서 연습 주행을 해봤습니다. ATV는 저도 처음 타보는 거라 긴장은 됐지만 제가 또 오토바이 경력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초원을 멋지게 달려줘야죠. 배달시키신 분.
오토바이 타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아, 너무 달라요. 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실전입니다. 어? 3,500원 기본입니다. 자, 도서상관 킬로미터당 500원 배달 출발. 배달만 다녀야 되니까. 출발! 오토바이 타면 버리시더라고요. 자, 배달해! 쫘! 출발! 두릉두릉. 이날 체험객들도 엄청 좋아했는데요. 회사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으로 여행 가려고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 새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네, 취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막 이번에 속도를 좀 더 내봤습니다. 붕붕 왕왕. 여, 이 길을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쉽게 올라가가지고 저는 재미도 있었고 저는 자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막판에는 달들 질주 본능이 대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고기로 배도 든든히 채우고 스릴도 즐겼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 이번엔 가을을 한번 제대로 만끽해 볼 텐데요. 제가 지금 뭘 하는 걸까요? 그런 지금부터 방송 최초 좌선생의 그림을 공개합니다. 오늘 그 미대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외에서 정말 이렇게 갈대밭이 쫙 있는 저희 개인 햇살을 맞으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챙겼어요. 낙관까지 꾹 찍어서 따라비 오름 완성. 20화로 그렸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서성로에서 함께한 가을 여행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청고마비의 계절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가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서귀포와 성산을 잇는 서성로 정말 볼 데가 많은 곳인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워낙 이 서성로가 일부 구간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24년 만에 정말 완전 개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간이 맞아요. 많이 걸렸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쵸? 이게 원래 서성로의 마지막 구간인 이 가시리와 성읍을 잇는 구간이 개통되면서 네. 장장 24년 만에 이게 개통이 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우리 또 관광객분, 도민분들 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해질 거라고 제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 특히나 서성로에 있는 제주의 이제 동부 지역이 유독 또 오름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을 되면서 이제 억새 명소들 찾아서 오름으로 가실 텐데 이 서성로 따라서 드라이브도 하고 오름 탐방도 하시면 너무 예쁜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고기 먹는 거 나왔었잖아요. 정말 이게 가을 환절기에 영양식으로 정말 이거만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맛있게 먹는데 무슨 소고기처럼 종류도 많고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먹는데 정말 같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무엇보다 ATV. 아. 가을바람 맞으면서 이게 막 우렁우렁 타는 그 약간의 그 시원한 느낌이 좀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뭐 좀 코스로 짜가지고 이렇게 고기도 먹고 한 바퀴 이렇게 여행도 하는 그런 코스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림. 아, 오랜만에. 그 자영국씨 그림이 아까 20화였는데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솜씨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항상 5분 스케치. 5분 이상 넘기진 않습니다. 항상 짧게. 빠르게. 네, 빠르게. 네, 제가 준비물을 좀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뭐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거를 뭐 한번 해보는 그런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이었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저희도 그 그림 그리기에 대한 열정, 도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 리포터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소식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현장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구석구석 다녀왔습니다. 아, 네. 구석구석? 어디로요? 옷차림도 조금 독특하게 입고 오셨네요. 뭔가 좀 더 우리의 결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약간 쑥 생각나요. 쑥. 아, 쑥이요? 절편.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제가 바로 508돌을 맞이했던 한글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한글의 형태를 고유히 보유내고 있는 그러한 언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건지 생각나십니까? 뭘까요? 한글의 형태. 네. 보통 한글날이니까 우리 제주니까 제주어.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제주어인데요. 자, 이 제주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만나보시죠. 엄마, 엄마 맨날 눈빛 아니잖아. 눈빛 무슨 뜻? 채나 눈빛은 뭐라? 곰색이야, 곰색이야, 곰색이야. 제주인들의 삶과 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제주어. 제주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죠. 제주 도민보다 더 제주어를 잘한다는 외국인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어, 예. 야, 우리 삼촌은 우리 제주 삼촌 맞심? 아, 네, 제주도입니다. 그나저나 여기에 제주어를 그렇게 잘하는 외국인 삼촌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세르파 디중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들어보셨어요, 직접? 예, 우리보다 더 잘해 맞심. 에게게게 삼촌 삼촌 무슨 또? 아 진짜 정말로? 네 진짜 잘해요. 제주의 향토 기업인 이곳은 햇섭 인증 기관이다 보니 들어가기 전 꼼꼼하게 위생모와 위생복을 착용하는데요. 완전 무장을 한 채 들어간 이곳에서 드디어 만난 이분입니다. 삼촌들 저는 네팔에서 왔수다. 디중이구나. 네팔에서 제주로 시집 온 세르파 디중 씨를 소개합니다. 누구보다 능숙한 제주어를 사용하는 세르파 디중 씨. 11년 전 제주도 남자와 결혼하면서 제주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주의 향토 기업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제주어 실력은 쑥쑥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디중이 삼촌은 네팔에서 오신 지가 몇 년 차입니까, 제주도? 이제 10년 넘어서 좀 11년 차예요. 이제 삼촌들이 이제 무슨 물건 가져오라고 하면 네, 삼촌 이제 제가 가져갑시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너무 잘하지 않나요? 아니, 성격도 너무 밝으신데요? 네. 잠깐 들어도 제주어 실력이 엄청나죠. 깜짝 테스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해녀 삼촌들 잡는 문어! 부끄러워. 오! 두 번째.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소라! 그거 구쟁이에요. 구쟁이? 네. 아, 좋아, 좋아. 요건 모르겠지. 좀 어려운 건데요. 아, 가위! 가위요? 가위. 가위. 아, 그거는 모른대. 나가 제일 싫어하는데 언니 나 저번에 얘기했어. 처음에는 생소했던 제주어지만 이제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말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제주어로 동료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우리 나눠봅니다. 김성 씨 우리 김성 씨 좀 어떻습니까? 애교가 너무 많아서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스타일에다가 그다음에 어떨 때는 우리보단 제주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생산부에서 일하다 보니까 약간 좀 침체될 수도 있는데 이 디중이가 그거를 주도를 해서 이렇게 해주니 현장 분위기가 이렇게 사는 거. 언어 우리 화이팅해요. 화이팅! 현장 분위기 속에서 아주 제주어에 대해서 각별한 사랑을 느껴져요. 디중 삼촌이 생각하는 우리 제주어 어떻게 생각되세요? 제주도 사투리는 점점 사라진다고 해서 맞아요. 그래 그 이제 조금 아기들도 우리가 좀 하나 두 개 이제 가르쳐 주면서 좀 이제 살 그렇게 조금 이어갔으면 좋겠다. 네, 네네. 우리 네팔에서 우리 디중 삼촌도 제주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나 뜨겁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디중 삼촌이 이제 앞으로도 제주를 함께 살아가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 딸 있고 저 신랑하고 세 명이 행복하게 살면 이제 뭐 돈도 돈지만 이제 좀 자기 건강에 생각해서 열심히 사는 거를 바랍니다.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이 딸. 딸 잘 들어라 이 들었지? 제주도에서는 소멸위기에 처한 제주어의 소중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제주어 주간을 펼쳤는데요. 지난 6일 김만더 기념관에서 펼쳐진 콘서트 찾아가는 사투리 이야기에 특별한 손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그 어릴 적에 배웠던 노래들은 평생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적에 제주어를 노래로 배우면 아마 평생 잊지 않고 지켜가지 않을까 합니다. 물을 잘게 썰어 삶아 제주의 아름다운 언어, 제주어로 노래를 전하는 제라진 소년 소녀 합창단. 먼저 가사는 이제 함께 시처럼 읽어봅니다. 또 모르는
단어들은 그 뜻을 서로 좀 찾아갑니다. 퀴즈처럼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금 가사를 외우는 거 있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제주어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도 잘 이해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렵긴 한데 배우면서 제주어를 지켜내야겠다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지슬! 감자! 오, 감자! 맞아, 감자. 오케이. 자, 우리가 인사할 때 소감수다! 무슨 뜻일까요? 수고했다. 마지막! 야각이! 야각이! 무슨 뜻이 어떻게 하나요? 양고기요. 양암 귀신이요. 어, 저다른 저도 모르겠는데요. 목. 오, 맞았어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제라진 소년 소녀 합창단. 나이는 어리지만 그들이 전하는 노래 속에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특히 내년이면 제라진 소년 소녀 합창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제주를 넘어 해외까지 제주어 노래를 전파하며 그 제주어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할머니랑 대화도 잘 되고 좀 돈독해진 느낌? 예, 할머니랑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억지로 공부시키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노래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 말 외우고 궁금해서 자기가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로 배운다는 자체가. 이날 콘서트에서는 제주어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펼쳐졌는데요. 제주어로 진행된 흥미로운 퀴즈와 제주의 사투리를 주제로 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어지며 관객들은 제주의 언어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이해서 저희가 제주도 방언이 우리 국어와 한글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국민들께 같이 각인시켜드리고 또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치글라 고치가게 제주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했습니다. 고치글라 고치가게 제라진 소년 소녀 합창단과 제주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제주어의 매력에 함께 빠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주어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가치를 노래로서 전하고 제라진 소년 소녀 합창단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참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라진 합창단이 내년이면 10년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제주어를 노래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하고요. 앞으로 우리 제주어 노래를 통해서 제주어가 널리 퍼질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주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이게 펼쳐져야 합니다. 이게 펼치지 않으면 이게 사라져 물어. 제주어 파이팅! 제주어를 사랑합니다. 제주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세대를 넘어 아이들부터 외국인 이주민까지 제주어로 노래하고 대화하며 서로를 이해해 나가며 제주어의 소중한 가치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봅니다. 아, 참 제주어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네. 다시금 느껴지고요.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세르파 디중 씨는 네. 외국인이라고 공개를 안 하면 절대 그러게요. 모를 것 같아요. 제주분인 줄 알았어요, 저도. 실제로 만나면요. 네. 단순하게 제주어가 아니라 이런 억양 자체가 제주도예요. 오. 자, 이 세르파 디중 씨의 최고의 스승이 바로 남편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려운 단어, 모르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해주시면서 이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예문을 드시면서 아주 일타강사 남편분이었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으로 제주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네. 정말 제대로 잘 배우지 않았을까? 역시.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개인적으로 그 재래진 소년소녀 합창단의 그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는데 네. 무엇보다 이 제주어를 노래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의 관계가 돈독해졌다는 얘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 제주어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어른들과 소통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라져가는 우리 제주어를 지키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문화가 굳건히 지켜지길 함께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재래진 소년소녀 합창단이나 또 세르파 디중 씨처럼 이렇게 제주어를 사랑하고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정종 리포터 오늘도 알찬 소식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한 주 동안 제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2주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지셨네요. 네. 시원해졌어요. 지난주보다 더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 주 동안 제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제주에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워낙에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좀 익히 알고 계실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또 워낙에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앞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게 극적으로 성공을 하든 좀 실패를 하게 되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사전에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어서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전에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알아둬야겠죠. 이 표현 그대로 이제 지금의 행정체제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좀 새롭게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인데요. 제주도의 공식 명칭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제주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게 2006년이었는데 이제 기존에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이게 원체 거대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제주도는 다양한 특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서비스가 실제로 좀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계속해서 의문점으로 뒤따랐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난 18년 동안 이 효율성이 과연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좀 의문이 들었었던 상황입니다. 많은 역할을 해주고는 계시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제주시, 서귀포시의 시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도지사가 임명하는 식으로 지금은 행정시장이 세워지고는 있죠. 그렇다 보니 이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도지사에게 직접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고요. 이게 역으로 도지사가 가진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소위 제왕적 도지사라는 좀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까지 뒤따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가 도입되면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행정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제왕적 도지사의 어떤 면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이제 부활시키고 우리 손으로 직접 시장을 선출하자는 것이 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고 지금 제주시는 인구와 뭐 산업구조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누자는 것이 지금 제안된 안이고요. 근데 이게 마냥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2026년부터 이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주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느냐라는 라고 묻는 주민투표를 적어도 올해 안에는 실시해야 하거든요. 네. 올해 아니요? 올해 벌써 이제 달력이 10장 넘어갔는데 10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이거 네.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사실 시간이 굉장히 이제는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투표가 통과된 이후에 우리가 진행해야 될 상황인 것들이 이제 특별법 특례를 정비해야 하고 또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고요. 뭐 사무, 재정, 재산을 분배해야 하고 또 청사도 새롭게 배분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정들을 이제 남아있는 2년 안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려다 보면은 올해 안에는 주민투표를 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이 주민투표의 권한이 우리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관련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거든요. 행안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은 이게 첫 발걸음조차 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올해가 벌써 10월이죠.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주민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의 논의 자체도 조금 수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이게 진짜 촉박하다는 걸 떠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도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상황이 원체 급박해지다 보니 이제 지난 8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긴급 면담을 갖고요. 주민투표 실시를 거듭 건의했습니다. 이게 역산을 해보면요. 10월 중순까지는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요구가 제주도로 내려와야 하거든요. 아마 다음 주 아니면은 다다음 주쯤에도 이 이주행 코너를 통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낭보를 가지고 올지 비보를 가져올지는 우리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결국에는 이달 안에 뭐 어떻게든 소식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이 제주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하잖아요.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이후에 어떻게 소식 전해질지 저희도 관심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이제 제주에 국내 최초로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 양문형 시내버스가 도입이 되고요. 네. 또 이와 같이 섬식 정류장이 또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제주형 버스 전용 차로를 좀 고급화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네. 제가 그 양문형 냉장고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양문형 이 버스 얘기는 좀 되게 낯설고 그래서 이게 기존의 버스하고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는 모습을 그려보면은요, 이제는 네. 맨 버스의 맨 왼쪽에 맨 앞에 이제는 버스 기사분이 계시고 그 우측에서 그렇죠. 이제는 출입할 수 있는 문이 그동안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모든 차량들이 다 우측 차로를 타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버스 중앙 차로에 대입을 해보면은요, 이게 도로 정중앙에 정류장이 두 개씩 필요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 시청 앞에 정류장을 연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중앙로에서 이 아라동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우측으로 세워지는 정류장이 하나가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차로에도 예, 정류장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버스가 양쪽에 문을 달고 있으면은
굳이 양쪽에 정류장을 두지 않고 한 곳에만 정류장을 두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는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정류장을 하나만 설치해도 된다면 그만큼 이제 정류장의 폭과 길이가 여유가 생기게 될 테고요. 그 여유 공간에는 이제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넓힐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가로수를 심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생길 수 있겠죠. 또 애써 이제 건너로 이동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양방향 버스를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근데 제주뿐만이 아니고 뭐 전국적으로 다 이런 중앙 차선의 네. 정류장은 다 양쪽에 있잖아요. 너무 효율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왜 이제야 도입이 된 걸까요? 네,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 문제를 들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양문형 시내버스가 도입되는 구간은 우리 이번 제주의 경우에는 동광로에서 노형로까지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길이인데 기존의 가로변 전용 차로가 운영되던 곳을 이제 중앙 차로로 이제는 전환을 하는 것인데요. 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양문형 버스가 170여 대가 투입이 돼야 될 것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양문형 시내버스 도입이 이게 전국 최초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런 버스 자체를 생산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특수하게 제작되는 버스이다 보니까 이게 버스를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양문형 버스 구입비로 2026년까지 3년간 466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양문형 시내버스나 아까 섬식 정류장 같은 경우에 제주에서는 굉장히 좀 낯설 수밖에 없는데 도민들이 뭐 이런 거를 좀 미리 좀 체감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일단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서 광양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200m 떨어져 있는 이제는 탐라장애인 복지관 그 정류장에 체험용 섬식 정류장을 우선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뭐 장단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제주의 교통 시스템이 정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지난달 2주엔 코너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제주 사상과 관련된 분량이나 서술이 보강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사실은 전국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죠. 그런데 당시에도 딱 한 곳, 한국학력평가원이 출간한 교과서에만 이 사상과 관련한 기술의 내용이 결이 다르다는 아쉬움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삼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하면서 이게 제주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와는 달랐던 것인데요. 이게 뒤늦게나마 제주도 교육청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문제의 내용이 수정이 됐습니다. 이 반란군이라는 표기가 제외가 됐고요. 이게 단순히 단어 하나를 넣고 빼는 문제를 떠나서 이게 사상과 관련해서는 이 역사적인 평가가 좀 바로 잡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는 개정되는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과 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에는 이제 모두 제주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새롭게 역사를 배우는 후세에도 이 사삼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 하나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또 미래 세대에게 그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교과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마 다들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4.3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관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알아볼 수 있는 주말엔 시간인데요. 은은한 묵향이 느껴지는 전시부터 연극 소식까지 담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우리 시대에 여전히 질문을 던지는 연극 전태일. 가을에 만나는 진한 묵향의 여운까지 주말엔 떠나볼까요? 먼저 아름다운 우리 한글 서예전 소식입니다. 여기는 그 한글 문화 큰잔치 각 그 종목들이 있겠는데 거기 우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한글을 예쁘게 붓글씨로 쓰는 초대 작가전이 있는가 하면 아마추어로
서예 공부를 하는 공모 작품들이 많이 이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도 보면은 미국 뉴욕에서까지 또 일본 동경에서까지 한글 서예를 하는 교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3번째를 맞는 한글 서예전인데요. 서예 입상작부터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글 서예인 78명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체 속에 아름다운 글귀가 빛나네요. 참 초등학교 시절 우리가 서예 교과서 하면 궁체 주로 해서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 작품들은 궁체 작품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궁체 말고도 훈민정음이 처음 반포될 때부터 생겼던 판본체, 또 그 민간인들이 편지글 쓸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민체글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가 그렇지 그 저 캘리그래피 작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글의 그 미적인 것도 미적인 거지만은 예술적인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끼면서 보셔야 우리 한글이 더 발전한 방향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붓으로 써내려가면 살아나는 우리 글자의 아름다움 느껴지시나요? 다양한 서체의 멋도 느끼고 좋은 글귀를 만나는 기쁨, 은은한 묵향의 기운까지 한글 서예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한글은 좀 우리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로 지금 한글이 펼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글의 우수성이 너무나 뛰어나고 또 쉽게 배우고 또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글로 전 세계로 펼쳐나가고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작품 많이 좋아하시죠? 예술적인 멋을 살려 쓴 글귀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묵향으로 풀어낸 한글 작품 속에서 이 가을도 조금 더 깊어가는 듯합니다. 전태일이 음악 서사극으로 되살아납니다. 전태일 정신을 새롭게 해석한 연극 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가 오는 16일 제주 무대에 올려집니다. 1970년에 이제 어린 여공들을 지키려다가 자기 몸을 희생한 전태일 열사의 거의 이제 일대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전태일, 묵직한 그 이름이 전해주는 울림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연극은 그 전태일 정신을 새롭게 되살립니다. 어렸을 때 구두닦기, 그리고 껌팔이, 우산팔이부터 해서 또 이제 시다가 되고 다시 재단사가 돼서 작업장 내에 어떤 환경을 좀 바꾸려다가 벽에 부딪히고 잘 아시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를 한 20곡 정도의 음악이랑 그리고 약간 이제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만든 음악 서사극. 부제로는 이제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부제를 갖고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110분의 러닝타임 동안 배우들의 연기와 영상, 노래와 라이브 연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특히 제주 무대에는 제주 벽시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미싱사를 돕는 역할, 이제 일본 말인데 이제 시다역에 각 지역의 시다들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함께한 시다들이 한 100여 명이 넘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시다역에 벽시학교 친구들이 결합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저희 이제 이 기획자가 올해는 이 친구들이랑 한번 주력으로 이 친구들이랑 한번 작업해보면 어떨까 그런 어떤 제안을 이제 하고 또 학교에서도 흔쾌히 이제 하기로 해서
올해는 이제 시다 역할이 아니라 재단사, 미싱사, 이제 벽시학교 말고도 이제 몇몇 배우들이 같이 함께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또 여기까지 와갖고 연습을 하게 된 거죠.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는 벽시학교 학생들의 연기가 어떨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함께 그 뭐 남녀노소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다 같이 볼 수 있는 풋풋한 연극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주의 첫 공연이 성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년 전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산화해간 전태일. 연극 속 10명의 전태일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짧게 스쳐가는 가을, 문화 현장에서 만끽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 한글의 멋이 살아있는 이 전시회 소식도 만나봤고요. 아, 그다음에 연극 전태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름으로 우리가 알듯이 전태일 열사에 대한 같이 또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인데 무엇보다 이 연극과 음악이 함께 된 또 이런 그 서사극, 음악 서사극이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제주 벽시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한다고 해서 기대가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연극 안 본 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가을에 이런 공연 보기에 참 좋잖아요. 연극 전태일에 또 많은 분들 관심 모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계속해서 제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10월 1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후에는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내외로 예상되지만 이 중산간 지역은 15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네, 10월 13일 일요일의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요. 낮 최고 기온도 26도 내외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될 텐데요. 당분간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갯바위나 방파제에 밀려오는 곳이 있을 테니까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날씨 짧게 말씀드렸는데 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이 날씨 상황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날씨 좋은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가을 날씨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오름이나 한라산으로 탐방 가실 텐데요. 네. 근데 이럴수록 안전사고에 아무래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등산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금지구역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네, 길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또 쓰러짐 사고 소식도 종종 들려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산행이나 도보로 여행하실 때는 내 몸 상태, 컨디션 체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뭐 가을 되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 말씀 많이 드리는데 환절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외출하거나 뭐 아니면 여행을 하실 때도요. 여벌 옷도 좀 챙기시고 또 이렇게 긴 소매 옷 같은 것도 좀 챙기셔서 몸의 온도를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 가을이 되면 우리가 또 한번 하나 또 확인해야 될 게요. 사실은 이 시기에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는 게 있어요. 뱀이에요, 뱀. 아. 네. 정말 김혜연의 뱀이다라는 노래가 생각날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특히나 요맘때 또 많이 있는 게 또 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거든요. 맞아요. 치치가무시증이라든가 SFTS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하시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이 가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잔소리처럼 이렇게 안전사고 너무 강조를 네. 드리는데 사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가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자 생방송 제주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